아무것도 모른 채 오랜 기간 지하수를 마셔온 마을 주민들.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는데요. 이렇게 물이 시커먼가요? 이 물을 그전에는 쓰레기를 메꾸고 바로는 이게 빨간 물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선택사항 없이 이 물을 16년간 마신 거죠. 아이고. 그때는 다 마시니까 다 마시고 네. 다 썼던 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정말 물 때문에 암에 걸린 걸까요? 마을 주민들을 만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주 건강하세요? 안 건강해요. 지금 어디 편찮으신 데가 있습니까? 많아요. 어디가요? 직장 합니다. 네. 그냥 수술했지, 또 약장에 스탠드가 둘이나 들어갔어요. 수술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흥진물 담아놨는데 글쎄 이렇지 하고 가서 또 들어오니까 흐물흐물이야. 에? 네, 그 정도로 나빴어 입진물이. 아니 그 지하수로? 예. 동치미를 담았더니? 응. 예. 그럼 이제 다리가 뻗지 하고서 땅에다 묻고 아주 제대로 담았지. 가버릴게 어라? 무수가 다 물러버렸어. 하나도 못 먹었어. 그 여기 물이 나쁘다는 거 다 아셨네요? 알았지, 알았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지. 물에 이상이 있다는 건 느꼈지만 건강과 연관을 지어 생각하지 못했다는데요. 아줌마. 건강하세요? 건강 못하는 게 꼬부나 지자니. 아, 그래요? 지금 몸이 어떻게 안 좋으십니까? 몰라요. 네. 어디가 원인을 모르겠어. 원인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편찮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수술한데 올해 아들 보고 물으니까 몇 년 됐니? 그랬게 14년 됐어요. 저는 엄마 수술하고서 2년 있다가 또 수술하고. 누가요? 아들 수술하고. 아드님이? 예. 아드님이 2년 후에 자기도 수술했다고. 수술했대요? 예. 그것도 위암이고?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지금 걔도 깨구레기만 말랐어. 어머니에 이어 아들까지 위암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남편 역시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다 결국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수도가 들어옵니까 여기? 수도. 수도 들어오죠. 여기서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무슨 물을 드셨습니까? 그 지하수 파가지고서는 수도꼭지 달아가지고 먹었죠. 그거 드셨어요? 네. 그거. 그랬더니 그거 먹기 시작하면서는 화장실에 변기가 이렇게 물리려 오면 그냥 빨간해가지고. 뭐가 빨개요? 그 변기 통이 하얀. 변기 통이? 예, 빨간했지요. 근데 그거 그냥 먹었지 뭐. 사뭐 다들 그랬지 아니. 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취재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겪은 건강 이상이 평생 마셔온 지하수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는데요. 대책 마련을 위해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 회관에 들어서기 전 마스크 착용은 물론 발열 체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을 회관을 찾은 강지원 변호사.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암이라든가 또는 다른 질병에 걸리셔서 사망했거나 또는 지금도 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으신 분 계시죠? 예. 예.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암 및 희귀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12명. 현재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암으로 투병 중이었는데요. 이번에 수질 검사를 받고 나서 뭐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뭐 지하수를 잘랐습니다. 지하수는 먹어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전해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죠. 쓰레기 저기 메꾸고 나서요. 그냥 그 달고 마셨던 물이 그냥 시퍼런 붉은 물이 나오고 뭐 물 맛이 뭐 이상하게 그냥 변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암으로 가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 저도 12년 동안 여기 물을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상수가 못 들어가요.
첫 수질 검사 결과에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주민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지금 뭘 원하십니까? 당황하게 말씀하십시오. 치워주는 거 그거죠. 뭐. 네.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나쁘다 하니까는 뭐 당장 치워줬으면 좋겠죠. 마을 주민들이 바라는 건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빨리 쓰레기가 사라지는 것. 그래서 과거 청정지역의 명성을 되찾는 것. 오로지 그것뿐이었습니다.